자, 그 다음 보시면, 불이 농시면 곡 불가 승식이 하며, 윗자는 어길 윗자예요. 농시, 즉 농사를 지어야 할 때를 어기지 아니하면, 곡 불가 승식이 하며, 여기 승자는 이길 승자인데, 이루 다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가 승식 하면은 이루 다 먹을 수가 없다. 너무나 많아서, 곡식들이요. 곡 불가 승식이 하며 곡식들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아시다시피 중국에 가보면 그 넓은 땅들이 많지요. 거기에 농사를 짓게끔 씨 뿌리고 김매고 거두는 시기만을 백성들을 그 시간을 뺏지 않는다면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때를 빼앗지 않으면 곡식들은 넘쳐날 것이고 촉고를 불립 오지면 어별을 불가 승식이 하며 아마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에 가면 고기를 많이 먹지요. 생선들을 참 많이 먹어요. 근데 이 촉자는 음이 세 가지로 쓰이지요. 샘수, 그죠? 샘수, 수확할 때 수. 자주삭. 여기서처럼 빽빽할 촉. 이렇게 세 가지로 쓰여요. 고자는 그물 고자예요. 그래서 이게 촉고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아마 그 새우게 잡는, 새우 잡는 그물 정도 될까요? 송사리 잡는 그물쯤 된다고 할까요? 촉촉한 거지, 그물 코가. 그런 그물을 불립 오지면 그 낮고 물이 모여있는, 즉 고기가 살 만한 그런 웅덩이 같은 데가 오지겠지요. 그런 오지에 그 촉고, 그 그물 코가 촘촘한 것을 들여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다면 어별을 불가 승식이 하며 그건 뭐죠? 고기가 클 때까지 잡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씨도 받기 전에 고기들을 다 잡아버리니까 씨가 마르는데 씨를 놔서 새끼들은 안 잡아먹고 큰 놈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라도 큰 것만 잡아서 자라탕을 해 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물고기와 자라들을 이루 다 먹을 수가 없으며 부근을 이시입 살림이면 제목을 불가 승용냐니 부는 이게 도끼 부자고 근은 자귀 근자지요. 뭐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끼보다 작은 것이 자귀예요. 도끼는 두 손으로 잡고서 치는 거고 자귀는 한 손으로 잡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부와 근을 이시입 살림이면 때로써 살림에 들어가게 한다면 즉 나무 베는 사람들이 봄에, 여름에는 나무를 못 베게 했어요. 나뭇잎이 지고 난 뒤에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그것도 큰 나무만 쓰임에 맞는 그런 나무들은 뱄지 자라지 않은 작은 나무들은 베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부근을 이시입 살림입니다. 부와 근을 때로 맞춰서 살림에 들어가게 한다면 제목을 불가 승용이니 그 제목들을 이루 다쓸 수가 없을지니 곡, 여, 어별을 불가 승식하며 곡식들과 그 다음에 물고기 같은 것들을 이루 다 먹지 못하며 남는다는 얘기죠. 제목을 불가 승용이면 목재라든지 이런 나무 재료죠. 재료들을 다 쓰지 못하게 된다면 신은 삼인 양생 상사에 무감냐니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양생, 즉 살아있는 분들을 봉양하고 그게 양생이에요. 즉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양생이에요. 상사는 주로 아까 제목인데 제목은 옛날에 관을 짜는 거였어요. 주로 관을 짜고 집을 짓고 하는데 이제는 주로 관을 짜는 쪽에 나무를 막 베지 않았단 얘기예요. 상사의 사람 초상을 치를 적에 무감냐니. 그때 에이 나무가 없어서 못했다 곡식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게 그런 한이거든요. 그런 한이 없게 되면 그런 서운한 감이 없게 된다면 양생 상사의 무감이 왕도지 시 아니라 어렵지 않다 이거죠. 양생 상사의 서운한 감정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서 살아있을 적에 먹고 사는 거에 쩔쩔매지 않고 죽었을 때 떳떳하게 장사를 치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정도가 바로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이거죠. 시자요.
불이 농시면 할때 농시를 풀이하는 거죠. 농시는 위 춘경 하운 추수지시니. 농시라는 것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그런 때를 말한다 이거죠. 범유 흥작에 불이 차시하고 지동내 역지하라. 무릇 흥작이라는 건 사실은 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말하면 지금도 그렇죠. 민방위 훈련이나 뭐 무슨 예비군 훈련 이런 것도 사실은 때를 이렇게 가려서 뽑지요. 아무 때나 하지 않지요. 네. 흥작에 불이 차시하고 이 때를 어기지 않고 지동 겨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역지 그들을 불러서 부렸다. 주로 말하면 전쟁을 하려고 해도 늦가을이거나 다 수확이 끝난 뒤거나 겨울철에 하십시오. 그 말이지 맹자 말씀은. 불가 승식은 언 다야라. 이루 다 먹을 수 없다라고 표현한 그 말은 언 다야라. 많다는 것을 말한 거다. 촉은 밀야오. 촉이라는 것은 빽빽하다는 뜻이고 고는 망야라. 그물망자지요. 그물 그물이다. 오는 와하지지로 수소취하라. 오라는 것은 와하지지. 와하지지는 낮고 낮은 지역이에요. 물이 모일 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물이 모이는 곳이다. 고자의 망고를 필용 사촌지목하야 어불만척이면 시부득육하고 인부득식이라. 이것도 참 우리처럼 촌에서 사는 사람은 금방 이해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옛적에 망고를 망고가 그물이더라고요. 그물을 반드시 사촌이니까 내치지요. 내치의 코. 우리 내치 이게 목자는 이게 사실은 그물 코가 왜 내치면은 얼마큼 되나요? 한 치가 요거라겠지. 한 마디랬지요. 요거 내치니까 적어도 한 예, 한뼘 정도 되는 이렇게 반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공간이 뜰 정도의 그물을 짰단 말이죠. 잡은 고기는 다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 어불만척이면 고기들이 물고기가 척 한자에 만족하지 못하면 한자만큼 크지 못하면 시부득육 시장에서 팔 수가 없었고 인부득식이라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뭘 먹죠? 멸치 먹고 실치를 먹지요. 물론 그 종자가 그게 전부 큰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옛날에 상상도 못했다는 얘기죠. 큰 고기만 먹었다는 얘기죠. 살림 천택을 여민 공지이 유려금하야 그 산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냇물 이런 것들도 백성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도 그죠? 공유해요. 같이 잡게끔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엄격한 금법이 있었다 말이죠. 그 넘어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잔주 중에서 하나만 잠깐 보고 갈게요. 운봉호시왈 금고래미 있죠? 거기서 옆으로 쭉 가시다 보면 그 초목 영락연우에 한대 바로 위에 줄이요. 거기에 보시면 탱양 무금자는 거기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탱양 무금자는 연못이나 그 도랑 같은 것을 금하지 않는 것은 불금 민지취요. 백성들이 취하는 것, 거기서 나무 베고 고기 잡는 것을 금하지는 않은 것이고, 유려금자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금, 민지, 불, 이시, 취하라. 백성들한테 뭘 금했냐면, 때가 아닐 때 들어가는 것을 금했단 말이죠. 이게 좀 잘못하면은, 아이, 백성들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서 왜 금하는 게 썼을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운동호 씨가 정리한 거거든요. 보세요. 그 다음에 초목 영락 연후에 부군을 입원하니 초목들이 영락 다 떨어지고 난 뒤에야 부군을 입원하니 도끼와 자기 같은 그런 나무를 베는 도구겠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숲속에 들어가게 했으니. 그 밑에 보면 재미난 그 말이 있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예기 왕제에, 예기 아시겠죠? 예기 춘추할 때 예기. 그 중에 편명 이름이 왕제라는 편명이 있어요. 예기 왕제에
수달 달자지요. 달, 재어, 연, 후. 달, 재어, 달, 재어, 연, 후에 어인이 입 탱냥하고. 물고기 잡을 때가 있어요. 거기 정해놨어요. 수달이 고기들을 잡아다 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라야 어부들이 그 탱냥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대요. 이 수달이라는 건, 그거는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꼭 고기들을 잡아다가 쫙 전시해놓고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것, 그런 풍경을 보고 난 다음에라야 물고기를 들어가서 잡게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개 보면은, 봄에는 새끼를 까서 여름 내 자라고 가을철까지 자라거든요. 그 뒤에라 가서 물고기도 들어가 잡게 했단 말이죠. 잘된 거지요. 지금처럼 그 새끼 깔아 이제 고기들이 올라올 때 그때 그냥 큰놈 올라오니까 한꺼번에 싹 잡는. 그뿐이에요. 우리는 뭐 하죠? 명란젓. 무슨 알로다가 젖을 담아서 먹잖아요. 그리고 그게 크면 엄청난 고기가 되는데, 그죠? 그 다음 보시면, 시랑이, 승랑이 시자지요. 시 제수연후에 전렵하고 이 승랑이들이 또 짐승들을 잡아다 놓고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렵하고 그때서야 사냥꾼들이 들어가서 사냥을 하게 했고 이 얘기에 있는 그 법칙이지요. 구화 위응 연후에 설남항하고 비둘기들이 그 편화돼 갖고 이게 새매가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거는. 그런 다음에라야 세금을 쳐서 새도 잡을 수 있겠단 말이죠. 그리고 초목 영락연후에 입 살림이라 초목들이 탁 떨어지고 난 다음에라야 살림에 들어가게 했다 이거죠. 여기 추석을 다룰 때 초목 영락연후에 부군을 입원이다 그 말만 딱 썼는데 그죠? 주자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충으로 그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을 때는 요때고 그리고 사냥을 할 때는 요때고 세금을 칠 때는 요때고 그말 끝에 요 말이 있었다라고 증거를 밝혀서 주석을 달아준 거죠. 그러니 차계 위치지초에 법제 미비하야 차인 천지 자연지리 준절 애양지 사야라. 그때는 딱뭐 무슨 보호법 하는 이 법이 없었던 거지요. 이것들은 다 위치지초에 여기 치할 때 거성 이렇게 써 있지요. 이때는 치세입니다. 그냥 다스릴 치자가 아니라 치세 치자예요. 다스려진 세상. 치세가 되기 위해서 치세로 가는 그 처음에 법제 미비하야 법이라든지 제도가 갖춰지지 못하여서 차인 천지 자연지리. 천지 자연의 이득, 이로움을 인하여서 준절 애양지 사야라. 준절이라는 것은 아주 그 준자는 이게 누를 준자고 절자는 마디 절자니까 절도에 맞게끔 딱딱 조절을 해서 애양. 애는 아끼래 자예요. 여기서는 사랑을 애 자가 아니라 아끼고 길러주는 일들이 있었다.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연이나 그러나 음식 궁실은 소위 양생이요 음식과 궁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과 집이지요 그런 문제는 소위 양생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르는 바고 제사 관과근 제사를 지내는 일이나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관을 짜주는 거죠 그게 관과이에요 관과근 소위 송사니 죽는 사람을 촌송하는 일이니 계, 민, 소급이 불가 무자라 이두 가지 일은 다 백성들이 급하게 여기는 바로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거죠. 금계 유의 자지즉 지금 다 유의 자지 그것들을 다 하는데 그 충분하다면 즉 자자는 이게 재물 자자지요 재물로 쓸수 있게 된다면 인무소하느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한으로 여길 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왕도는 이득 민심으로 위본이라 왕도 정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득 민심 위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거죠. 고로 이차비 왕도지라. 이것으로서 왕도정치의 시작이라고 여겼다 이거죠.